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개발법이 어렵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토계획법을 12문제 중에 8문제를 맞추게 되면 그때 개발법을 지금 강의한 것을 공부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시설사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개발사업 했다가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국토계획법.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출제된 12문제 중에 8문제 맞추면 그때 개발법 공부할 만하고, 이 개발법을 출제하는 6문제 중에 5문제 이상 맞추게 되면 그제서야 정비사업을 공부할 만합니다. 그게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아예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하셔서 욕심 노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국토계획법부터 해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109페이지입니다. 3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 사셨죠? 109페이지 환지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우선 양가로 2번 환지계획 기준입니다. 동그라 1번 참 좋은 이야기고, 2번 평면 환지는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것, 입체 환지는 땅을 대신해서 아파트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는 워낙 훌륭한 지문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 10년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기출문제라 해서 계산문제 나오면 나는 열심히 문제 푼다 찍는다.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나중에 번호 제일 작은 거 찍으시면 됩니다. 번호 제일 작게 내가 정답 표시하는 거. 예, 1번부터 5번까지 보통 8개씩 안분되어 있는데 하나가 5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찍으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환지계획 작성 기준의 특례. 먼저 이걸 특례가 아니라 특례 위에다가 원칙이라 적어 놓으시고 이걸 적어 놓으십시오. 적응 환지라고 적어 놓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 형태가 25평대와 32평대를 주로 만듭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40평대도 만든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40평대는 별 가치 없다 생각하고, 예전에 가족이 4명 이상이 함께 모여 살게 된다고 하면 방이 4개 필요했는데 요즘은 네 식구 되는 경우가 좀 별, 아, 다섯 식구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 방이 좀 많을 필요가 있는데. 아주 요즘 그래서 25평대와 30평대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40평대에 재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25평이 한 10년 뒤에 가격 비교해 보면 한 두 배 정도 오르면 30평대는 1.7배, 그리고 40평대는 1.2배 오르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40평대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게 된다면 25평을 투자하는 게 제일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좀 살 필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환지 방식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100평짜리와 200평짜리 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토지 가치가 10배 올라간다고 하면 좀 전에 1000평 가진 분에게는 100평 딱 주면 되고 2000평 가진 분에게는 200평 딱 주면 되는데, 간혹 2500평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에게 이번에 만들어지는 환지가 딱 두 가지 종류라고 하면 250평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원래 받을 것은 250평인데 200평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간판지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500평 가진 분에게는 50평짜리 땅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환지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환지에는 50평짜리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많이 증환제 해주게 됩니다. 원래는 적응한제가 원칙이지만 2,000평짜리와 2,000평짜리 분이 딱 있다고 하는 것은 보장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한지를 늘려주거나 한지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환지, 감안지란 말로 달리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강남 도시개발 사업을 최초했을 때 도시개발 구역 안에 농경지를 한 70만 평 가진 분이 계십니다. 70만 평 가진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전 서울 안 사셨으면 잘 모르겠는데 강남역에 이쪽이 국기원이 있고 이쪽이 부산 유역제가 있으면 이쪽이 몇십 년 동안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그냥 농사짓는 빈 농경지로 굴러다니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칠성사이다 공장이 있었거든요. 칠성사이다 공장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부터 사이다 지금까지 사이다 판매했던 매출액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값 올라간 것 중에 뭐가 많겠습니까? 예, 너무 잘 찍으십니다. 그래서 공장 중에 아마 대박 난 게 있다면 칠성사이다 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바로 옆에 몇십 년 동안 농사 짓고 있던 땅이 있거든요. 제 친구 할아버지 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제정신이 하여튼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땅을 한 사람에 공급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강남역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곳에 건물 만들게 되면 무조건 25층짜리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물 만들 돈이 없어서 몇십 년대 방치했다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쪼개어서 땅을 팔아서 지금 만드는 게 뭐 삼성타운이라 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대신 삼성타운은 작년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작년부터 부동산 금액이 좀 꺾인다 생각해가지고 미리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이걸 혼자 받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있다면 뭐 해준다? 감환지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환지와 관련되어 특별히 환지 부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이라 하면 환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환지 부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하는 것과 토지 소유자가 동의 신청해서 환지 부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면 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정관에서는 과소 토지 면적이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10배 정도 가격 상승한다 했을 때 현재 토지 소유자가 10평 가지고 있다면 원래 1평 받아야 되거든요. 그 1평 받는 분에게 99평을 더해 100평짜리 환지 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작지 않습니까? 10평밖에 있지 않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환지를 아예 안 해줍니다. 대신 이것은 시행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토지 소유자 잘못한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너무 작은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행자 잘못한 것이다. 토지 소유자 잘못한 것이다. 제발 토지 소유자 잘못했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너무 작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환지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저 환지를 부지정하게 되면 청산금이라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청산금은 환지 방식과 관련된 원칙에 부합한다? 원칙의 예외이다.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은 과소 토지일 때는 토지 소유자 잘못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신청 없이 환지 안 해줄 수 있지만 돈을 주는 경우라면 과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돈을 주는 경우라면 이것은 시행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뭐한테? 원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뭐한테? 신청하는 때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수용 방식에도 현금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시행자가 원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 원하는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가 원하는 때만 지금 환지 부지정하고 돈 주는 경우에도
시행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원하는 때만 환지 부지정 가능하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저 땅을 가진 분에게 아파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 우리가 환지 방식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 되게 된다면 무조건 예를 선택하십시오.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최소한 5배 이상 이익이 보장됩니다. 종전에 농경지였던데 갑자기 아파트 만드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면 도로도 하나 뚫리고 주변에 학교도 만들어지며 다양한 기반들이 갖춰진 상태라고 하면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그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이거든요. 우리 초세권이란 말도 이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맥도날드가 옆에 있으면 맥세권. 그 맥도날드 범위에는 롯데리아도 포함되더라고요. 별 이상한 이야기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통해 그런 충분한 좋은 생활 환경이 확보된 아파트라고 하면 가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수용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는데 내가 이해관계인 보상 당사자라면 토지상환채권을 선택하셔야 되고 환지 방식일 때는 무조건 입체 환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입체 환지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청약 신청해야 되죠. 이제 청약 이해되십니다. 청약 유인도 이제 구분하시죠. 역시 청약 유인하고 청약도 이제 구분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우리는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민법 잘하는 게 그게 좀 그냥 하던 거 사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신청하듯이 입체한지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적응한지, 증한지, 감한지 과소토지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환지 부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 필요 없습니다. 얘는 당연한 일이고 환지 부정, 과소토지가 아닌데 불구하고 환지 부정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신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입체 환지라고 하면 건물도 함께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뭐하고? 신청한 때만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다면 다 뭐라고 필요한다? 보류지. 그리고 보류 중에 공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토지가 있다면 그것을 뭐라 한다? 채비지. 그래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을 보류지라고 보류 중에 일부가 채비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지계획 작성 기준에 대한 특례를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을 보십니다. 원래 동그라미 2번부터 봐야 되는데 1번 순서로 보십니다.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동의하면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 동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부터 동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는 임차권자 동그라미, 그 동의 얻어야 한다. 동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환지 부정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동의 신청 있어야 된다? 토지 소유자. 그러면 저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이 환지 방식인데 얘가 갑이면 얘는 을입니다. 우리 갑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대신 땅을 받지 않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갑 마음대로입니까? 을이 원하는 때 가능합니까? 을이 원하는 때.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와 만약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지상권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갑을 관계를 따지게 되면 누가 을입니까? 임차권자가.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권 행사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사용수익과 처분권을 서로 구분했었습니다. 처분권이 우선입니까? 사용수익권이 우선하는 것입니까? 사용수익권이. 그래서 제한물권 또는 용익물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처분권보다 사용수익권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용수익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존재한다면 토지소유자가 환지 부정 신청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동의 있는 때만? 진정한 을인 임차권자 동의 있는 때만 환지 부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자란 말이 없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신청에 따라 환지 부정 가능하지만 임차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 부정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다? 임차권자, 지상권자의 동의 있는 때만 환지 부지정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에 이민 가기 때문에 국내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분명 환지 부정 지정할 수 있지만 그 토지에 임차인이나 또는 지상권자 존재한다면 용익 물권자의 동의 있는 때만 뭐 할 수 있다? 환지 부정 신청 가능하고 환지 부정 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이해하시겠습니까? 환지 안 받고 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정은. 환지 안 받고 돈 받겠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오십니다.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증환지, 감환지, 시행자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처분 차셨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 작은 토지를 면적 늘려 환지하는 것. 증환지입니다. 원래 발효보다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면적 넓은 토지는 그 면적 줄여 환지 정할 수 있다. 그것은 뭐라 한다? 감환지라 표현합니다.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 면적 작은 토지는 과수토지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보통 정관이나 규정, 시행 규약 뒤져보게 되면 환지 못 받는 땅이 정해져 있거든요. 환지 못 받는 땅으로서 10평, 20평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환지 받는다, 돈 받는다, 돈 청산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수토지를 정관 등에 결정했다고 하면 그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뭐 한다? 부지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 그냥 우리 교재에서는 작은 토지라 되어 있는데 과소토지라 생각하시고 그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 없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지 부지정이 위에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다시 정리를 보십시오. 만약 과소토지란 말 없이 과소토지란 말 없다고 하면 환지 부정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신청 있어야 되죠. 과소토지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작은 토지란 말 들어가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신청 없이 환지 부정 가능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3번 찾겠습니다. 4번 찾겠습니다. 5번 찾으셨죠. 보류지 채비지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환지 반대말은 뭐다? 보류지가 되는 겁니다. 환지해주고 남는 땅이 있으면 그걸 뭐라 한다? 보류지라 하고 그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채비지는 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옆에 페이지 보십니다. 6번 입체 환지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보십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줄 밑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신청마다 신청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대지 공유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게 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입체한지. 저 입체한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무엇 필요하다? 신청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하단부의 좋은 이야기는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나중에 나는 정신이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찾다 그러면 봐도 되는데 웬만하면 안 보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4번 보게 되면 환지계획인가 찾으셨죠. 시행자는 행정차 아닌 시행자는 시군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시행자이거나 시의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환지계획 인가할 필요 있다 없다. 행정청은 인가할 필요 없고 비행정청만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1단계와 2단계의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이고
3단계 수용 방식에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인데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환지계획인가만큼은 누구?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개발법은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 아니면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때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그리고 하단부에 이상한 이야기는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에 베이지 환지 예정지. 얘가 최근 1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정답입니다. 안 나왔던 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다만 딱 두 군데만 봐주십니다. 우선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 사시였죠.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필수 사항이다. 임의 사항이다. 임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만약 도시화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시, 군, 부청장에게 인가 받음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담 절차 거치고 준공공사 이후 공사 완료 공고하고 환지 처분 공고하면 다음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환지는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보상받기란 땅을 환지를 하죠. 저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고일 당일날 취득하는 겁니까? 다음날 취득하는 겁니까? 다음날. 그래서 권리 발생은 환지 공고 다음날 발생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언제 소멸한다?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하나를 얻었다면 하나가 없어져야 할 겁니다. 공고일 날 종전 토지의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개발구역 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존재하는데 각각 사람이 살고 있거나 열심히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시화 사업을 위해 도로 만드는 것, 아파트 만드는 것, 사람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최근에는 강제 철거도 못합니다. 우리 2012년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재개발 사건 하면서 인명피해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개발사업 할 때 경찰 함부로 동원되는 거 없거든요. 사람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 개발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개발사업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환지 방식에는 환지 계획에서 환지 받을 땅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10배 상승하게 되면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 10%에 해당되는 땅만 환지해주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미리 개발하고 어차피 환지분 공고 다음날 이사갈 땅이거든요. 환지분 공고 다음날 이사갈 땅이거든요.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은 환지인데 환지처분 공고 1까지는 환지처분 공고 1까지는 미래 환지가 예정된 곳이죠. 그걸 뭐라 한다? 환지 예정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환지 예정지에 모두 이주시키게 되면 이제 도로 낼 곳에 아파트 낼 곳에 공사해도 상관없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날 다음 날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가 되게 되는데 환지 처분 공고하기 전에 환지 처분 공고하기 전에 미리 공사해서 이사 시키게 된다면 걔는 환지입니까? 환지 예정지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 일 전에 환지 처분 공고하기 전에 미리 이사 시키게 되면 그 땅은 환지 예정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예정 지정은 필요할 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입니다. 환지 공고 1 전에는 환지 처분 공고 1 전에는 환지
예정지가 되게 됩니다. 환지 계획의 환지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나 환지 예정지나 그 위치 면적 똑같습니다. 면적 위치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공법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난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해된다고 하면 다들 머리를 끄덕이시는데 11월 달 뵀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뭔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양과 3번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차시였죠. 도라이 기억입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환지 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환지계획 응받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환지 예정지로 이사가야 되죠. 환지 예정지 지정한 날 바로 이사갈 수 있다? 시간 걸린다.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의 사용 수익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환지 예정지 지정한 날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기 위해서는 시간 걸리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고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 하늘까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 예정지가 바로 뭐가 되어버립니까? 환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의 효력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시기는 지정 고시한 날이 아니라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처분은 한다 못한다. 사용 수익만 정해져 있고 처분에 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만 환지 예정지에 살 수 있고 처분 팔아먹는 것은 종전 토지를 파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권 행사는 사용 수익 그리고 뭐 있다?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게 되면 환지 예정지에 뭐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만 파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 예정지에 사용 수익권이 이전했다면 처분권은 환지 예정지로 이전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하면 종전 토지는 하나 얻었다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 한다 못한다? 못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되었을 때 사용 수익만 환지 예정지 할 수 있다면 처분은 환지 예정지를 한다 못한다? 못하면 저 처분은 어디에 행사할 수 있다? 종전토지. 우리가 재산권 행사는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사용수익? 처분이었는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예정지에 사용수익만 할 수 있다면 처분은 환지 예정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처분은 어디에 남아있는 거다? 종전토지. 그래서 환지 예정지 나왔을 때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지만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채비지가 있는 네, 판장 능기시면 됩니다. 4번 찾으셨죠? 4번 찾았습니다. 시행단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사용부터 처분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처분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를 환지 예정지로 이사 보내면 그 남의 땅은 보류지이죠. 그리고 이 보류지 중에 일부를 환지 계획에서는 채비지로 정해놨는데 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게 되면 이 채비지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조합장이라고 하면 이 채비지를 개발 사업 다 끝나고 팔아먹겠습니까? 미리 팔아먹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몇 년 걸린다?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잘 사는 게 낫습니까? 10년 뒤에 잘 사는 게 나으십니까? 우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뒤에 잘 사는 게 더 좋았는데 요즘은? 아,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조합장에 되게 되면 저 채비지는 빨리 팔아먹겠다. 그 생각 마음 먹어진 거죠. 예, 그래서 환제정제 지정되면, 환제정제 지정되면 지금 채비지를 사용수익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아, 땡겨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국가부채 비율 상관없이 지금 잘 살아야 된다면서 좀 쓰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신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거래세든 또는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이 확보될 텐데 어디에서 재원 마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부동산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아마 최저임금보다는 일자리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 나간 회사들 진짜 많거든요. 이번에 삼성이 중국에서 공장 빼려고 하는데도 못 뺀다는 빼면 뭐 블랙리스트 올리겠다 중국에서 반공갈 하던 협박하던데 그걸 해결하는 게 지금 대통령께서 삼성이 공장만 들어오면 일자리 한 만 개는 더 확보될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잘 살자 그 의미가 제비지 지금 당장 팔아먹을 수 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집은 효과입니다. 우선 시기 찾으셨죠? 손가락질 세 번째 보시기에는 환지 처분 시기 찾으셨죠? 사업신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때 그리고 가로속에 공사료 공고 있는 때부터 며칠?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여야 한다. 그래서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한 날부터 며칠?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로속에 지정권자 시행자라고 하면 자기가 공사하는 것을 자기에게 준공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숙제를 했는데 내가 숙제 확인하는 자이거든요. 아니 자제분이 원래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를 대신하셨습니다. 숙제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숙제에 대해서는 잘했는지 안 했는지 또 내가 확인한다. 그러시면 됩니다. 만약 시행자가 환지방식 개발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준공사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언제? 공사 완료 공고 한때부터 며칠? 60일 내 환지 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번 권리 이전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면입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가로에 놓으시고 환지 추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동그라미 놓으시고 종전 토지 추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전 토지 대신해서 환지 소유권 취득한다 그 의미인데 그 소유권 취득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한 날까지는 종전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전 토지를 대신한 환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법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쉽게 풀어 써야 된다, 어렵게 써야 된다. 어렵게. 아주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 환지는 같다는 의미인데 환지 처분 공고 당일까지의 종전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뭐가 된다? 환지가 된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권리 변동이라 표현합니다. 이걸 권리 변동, 권리 이전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까지는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 가진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의 권리 취득한다. 그걸 어렵게 표현한 게 바로 1번입니다.
너는 어렵게 표현해라. 나는 제대로 알면 된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환지 개의 승인 환지는 환청원 권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환지 개에게 환지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현충일이 6월 2일이지 않습니까? 저 6월 6일 끝나는 때는 6월 6일 24시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7일인데 그 7일 날 7일 시작하는 때는 7일 0시이거든요. 24시와 0시는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반을 보게 되면 6월 6일에는 저 24시가 끝나는 때이지만 6월 7일이라는 0시가 시작하는 날로서 그게 24시 또는 0시 같은 시점이거든요. 같은 시점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끝나는 때 끝나는 때란 말 보게 되면 공고일 끝나는 때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권리 소멸하고 다음 날이란 말 보게 되면 환지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렇게 박혀놓습니다. 그래서 환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면 환처분 공고 끝나는 때는 권리가 소멸돼야 되죠. 뭐가 없어져야만 뭐가 새로 생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여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환지 처분을 통해 권리가 변동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 찾으셨죠? 동그라미 놓습니다.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이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역권 추정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지역권은 계약 체결한 때 효력 발생한다. 등기한 때 지역권 설정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한 때. 그러면 이 지역권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맹지에 별도 출입할 통로가 없다고 하면 남의 땅의 도움을 받아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지역권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맹지가 대지가 바뀌게 되면 가격은 몇 배 오른다? 많이. 그래 20배가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 맹지가 보였을 때 좀 인맥이 넓으신 분은 이 도로 만드는 게 몇 메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 10평도 안 되는 땅을 활용하면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인맥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십니다. 아니, 나랑 진짜 친한 사람이 또는 내 형제가 이 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맹지를 중개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냥 중개하고 마십니까? 그걸 냉큼 사시는 겁니까? 가족이나 또는 친구에게 도로 좀 뚫어달라고 10평만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 하는지 잘 몰랐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권과 관련되어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남의 땅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요역지라 하고 남의 땅의 가치 상승에 도움되는 곳이 있다면 승역지라 표현하는데 우리 가감승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 더하기 감 빼기 승은 곱하기 가격이 10배 20배 뛰어오르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땅을 승역지라 표현하는 겁니다. 재는 나누기. 아, 가감승지. 그냥 하던 것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도시개발, 가감승지란 말 못 들어보셨습니다. 못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그건 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개발구역이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안 끝났는데 불구하고 이 맹지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하면, 이 지역권 계속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과 관계없이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 사업을 통해 과거 맹지였던 곳에 도로가 접하도록 개발되었거든요. 이제 지역권 행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소멸한다. 소멸하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냥 지역권 보게 되면 존속해야 되는데 앞에 행사할 이익이 없다. 행사할 이익이 없다라는 단서가 달린 지역권은 소멸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2번 한지 처분 효과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전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한지왕세도시개발사업이 6월 6일 날 한지 처분하고 이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월 7일에는 환지 처분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종전 토지에 다양한 필 중에 한 필지에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이 땅을 상속받으면서 내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 돈 내라고 종전 토지에 압류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날 저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한 100평 정도를 환지를 받게 되었거든요. 저 압류 처분은 종전 소재였던 여기에 압류가 계속 효력 발생한다. 환지로 옮겨와야 된다. 환지로 옮겨와야 될 겁니다. 아, 내가 돈 안 내서 압류 당했다고 하면 내 땅에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환지로 이전돼야 되지 종전 소재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은 전속성이 없는 행정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교통사고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해야만 범죄를 파악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지날 내 땅에 범죄사고, 교통사고 발생해서 현장 보존 조치가 결정되었는데 하루 지날 내가 이쪽에 100평 땅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보존과 관련된 조치는 종전 토지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된 환지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현장 보존 조치. 현장에 남아있어야 되지? 내 땅에 옮겨오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전속성이 있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전속이란 말 쓰게 되면, 전속이란 말 쓰게 되면 환지 처분에 영향 있다, 없다? 없고, 전속이란 말이 있으면, 전속이란 말이 있으면 환지 처분에 따라 이전한다, 이전 안 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상 재판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에 영향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만약 전속이란 말 붙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환지 처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질문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전속이란 말과 앞에 페이지 지역권에는 존속이란 말을 보셨습니다. 뭔지는 잘 117페이지에 도시 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존속이란 말 보고 전속이란 말 봤는데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그 자리에 그 땅 그 자리에 남는다가 존속이고요.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부수된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종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주종관계. 주물은 주물의 처분에 전속하는 겁니까? 존속하는 겁니까? 그땐 전속. 아닙니다. 제가 포기하고 그냥 행정당 재판 처분이란 말 보게 되면 전속이란 말이 있으면 환지 처분의 영향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빨리 진도 나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3번 봐주십시오. 제비지 보류지라는 말 찾으셨죠. 제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그 소유권 취득한다. 제비지 동그라미 시행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다만 환지 예정지가 제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이미 처분된 채비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118페이지에 양과 1번 채비 찾으셨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처분된 채비지의 소유권 변동은 환지 처분과 관계 없고 취득한 자가 뭐 했을 때? 등기한 때, 이전 등기한 때 권리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환지 예정자 지정되어 이미 처분된 채비지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취득한다. 라면 틀립니다.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매수인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지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필요 없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보류지입니다.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보류지 추천하시고 환지 계획에 정한 자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학교를 함께 만들게 되는데 초등학교는 빨리 만들지만 중고등학교는 학생이 확보되었을 때 천천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만들어질 공공시설의 용지가 있다면 걔를 보류지라 하고 그 공공시설이 만약 고속도로 예정지라고 하면 도로공사가 취득해야 될 것이고 학교 용지라고 하면 누가? 교육청에서 취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류지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한다는 말은 없고 달랑 이 말 나옵니다. 환지 그에게 정한 자가 취득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대신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가 환청 공고 다음날 권리 취득한다. 권리 취득 관리 발생은 항상 다음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소멸은 당일이죠. 공고하는 날. 그리고 5번 청산금 찾으셨죠? 여기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만약 현재 토지 소유자가 500평인 자가 원래 50평 받아야 되는데 100평 받았다고 하면 증환지 처분된 것입니다. 증환지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100평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분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죠. 그 부당 이득을 금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청산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250평 가진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200평의 땅을 가지게 된다면 50평 손해 받거든요. 그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대상입니까? 손실보상 대상입니까? 손실보상. 손해배상은 위법 부당한 행위로 개인의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고 도시개발 사업은 적법하고 정당한 법 절차로 진행된 재산상 피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한다? 손실보상. 그걸 금전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을 청산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산금과 관련되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양말이 이건 찾으셨죠? 청산금 결정. 그리고 기억입니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하는 때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청산금의 확정 찾으셨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된다. 확정 동그라미. 우선 우리 이걸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환지 처분 공고일이란 말과 다음날이란 말을 각각 보셨습니다. 특별히 증환지 또는 감환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행자는 증환지 받는 사람에게는 환지 처분 공고하면서 내일 청산금 얼마 받을까 마음속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실제 권리 변동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종전 토지 대신해서 환지가 새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든 재산상 피해든 실제 발생한 것은 언제 발생한 것이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대신 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은 환지 처분 공고 하루 뒤죠. 그러면 환지 처분하면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증환지 받은 분에게는 내가 얼마 청산 받을 것인지 감환지 받은 분에게는 내가 얼마 청산금 줄 것인지 금액을 마음속에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의사표시와 관련된 원칙적인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부터이다?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그 발신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표백주의란 말 들어본 이때가 그 시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번에 증언지 받는 분 또는 감안지 받는 분에게 내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줘야 되는가 마음속으로 정하고 이걸 공고하고 다음날 실제 부당이득과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금전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얼마가 될지 그게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주분 한 때는 청산금은 뭐 한 날이다? 결정한 날이고 환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청산금이 확정되었는데 결정이나 확정이나 뭐가 차이 나가겠습니까? 같은 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결정이나 확정이나 말은 같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한글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작하는 것은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제발 저렇게 해주십시오. 환지처분 한 것과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니 환지처분 그래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결정 그리고 다음 날에는 희옷으로 시작하는 확정 그렇게라도 해놓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 냅니다. 이걸 시험에 내는데 확정이란 말 보게 되면 다음날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란 말 보게 된다면 그때는 환처분 그 말 나왔을 때 결정 환처분 공고 다음날에는 확정 요즘 하도 낼 게 없다 보니 이런 것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보십니다. 소멸시효 사실이었죠. 몇 년? 5년이라는 건 확인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이 청산금은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이거든요. 이거 청구권입니다. 민법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라고는 영화 봤을 때 밥값 빼먹고 도망가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식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이고 변호사 수임료를 떼어먹었다고 하면 소멸시효는 3년인데 특별히 청구권과 관련된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법이나 공법이란 특별 규정에 따르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강화되어 몇 년으로? 5년으로. 앞으로 청산금 나오게 되면 항상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5년. 한 장 넘기십니다. 6번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6번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인데는 도시발 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동그라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라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저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이 해제되는 시점은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환청 공고 다음날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조성한 토지를 시행자가 꼭 가지고 있겠습니까? 팔아먹겠습니까? 팔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성된 토지를 팔고자 한다고 하면 파는 가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부 수용방식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전부 수용방식으로 사업하게 된다고 하면 도시발구역의 이해관계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맡기고 그걸 팔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용방식의 도시발사업하게 되면 수용방식의 도시발사업하게 되면 감정평가하게 될 대상은 도시로 개발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데 그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결정할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만들고자 하겠습니까? 상업지역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대신 이 상업지역의 도시화 사업과 관련된 공급 비율이 조성 비율이 7% 이상이라는 곳을 보면 절대 상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격 안 오릅니다. 이 상업지역의 용지가 5% 이하라고 하면 이때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투자 여부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상업 용지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이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시행자 마음대로 결정이 되죠. 대신 너무 비싸면 우리 경제학 공부하시면서 거미집 이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가격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익관계는 시행자 한 명이다. 토지 소유자도 있다. 토지 소유자도 있는 것이 환지입니다. 그래서 이 환지는 환지 공고 다음날 환지 받을 때까지 보상받을 때까지 이해관계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환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그래서 종전 토지의 토지 가치는 100인데 100만 원인데 이번에 평당 공급하는 가격을 1억으로 결정하게 되면 환지 받는 것은 아마 1%밖에 못 받을 겁니다. 만약 1000만 원 한다고 하면 10%, 500만 원 한다면 20%. 그러면 이 가격 평가를 시행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가만 있는다, 가만 못 있는다. 가만 못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포함된 토지 평가 협의 심의 거쳐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토지 평가 협의에는 토지 소유자 참여합니다. 토지 소유자 참여하여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평가협의에는 수용 방식에는 있다 없다. 없고 어디에서만. 환지 방식에만 등장하는 환지 방식에만 등장하는 기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행정심판 이런 건 필요 없으시고 옆에 페이지에 도시개발채권 찾았습니다. 일단 하나만 수정만 해주십시오. 우리 이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율. 이율에 조례를 정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이걸 삭제시킵니다. 대신 이것만 없어졌지 6번에 발행시의 승인이란 말 찾으셨죠? 발행시의 승인 찾으셨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얘는 남아있습니다. 사실 개발채권이 작년 재작년에 연속해서 두 번 시험에 냈습니다. 3세판 나올 일 없겠지만 이번에 이율 결정을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에서 장관 승인이 빠졌거든요. 이자율 결정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설마 3세판은 그래도 안 나올 겁니다. 3세판 안 나올 건데 발행할 때는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자율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이 삭제되었다, 폐지되었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이것만 하나 확인하고 끝내십니다. 소멸시효 차지였죠.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 몇 년? 2년. 그러면 청산금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자는 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나 또는 부모님 세대가 외정 때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면 끝에 자자를 이름으로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자자. 알고 있는 자자는 아사코. 그 2년 피션득 2년에 나온 아사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성함이 끝에 자자로 끝나면 그 당시 외정 때는 꽃자로 불러줬거든요. 뭐 사키꽃은 그냥 제일 유명한 게 아사꼬입니다. 그래 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 가진 분들은 다 주변에 여자분들만 친구로 계시거든요. 친한 친구들에게는 전연이라 하고 가끔 하다 보면 인연이라고도 하세요. 제가 잘못하고 알고 있지만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